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미처 못 다뤘던 롤토체스 시즌2 유닛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1코스트 유닛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리 유닛 나서스는 빛 파수꾼 시너지에 속하고, 저는 협곡을 안해서 모르지만 대부분 협곡도 해보셨을 텐데 R 스킬을 쓰고 7초 동안 최대 체력이 증가하면서 근처의 모든 적 유닛들한테 1초마다 도트댐을 넣습니다. 공격 사정거리, 공속, 시장 만화, 최대 만화랑 협곡의 무슨 스킬인지는 다 저런 식으로 옆에 적어 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 시너지도 대충 어떤 시너지인지 기억날 수 있게 극한의 요약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이전 영상을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이애나는 지옥불 암살자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몇 초간 지속되는 보호막이 생기면서 다이애나 주위에 구체가 생기는데 이거랑 부딪히는 적한테 데미지를 줍니다. 1코스트 유닛치고는 스킬 기능이 여러 개인데다가 시너지 값도 좋아서 빌드업에 쓰기 용이하겠죠. 레넥토는 사막 광전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근처에 있는 적을 다 때리면서 때린 마리수만큼 피가 차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현재의 다리우스 스킬을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얘는 스킬 시전이 다리우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마오카이는 숲 드루이드 시너지에 속하고, 상대 스킬에 맞은 다음 평타를 때리면 피를 채우는 패시브 스킬이 있습니다. 시너지 값도 그렇고 스킬도 그렇고 초반 빌드업 깡패고요, 그냥 얘는 때려도 잘 죽질 않습니다. 베인은 빛 정찰대 시너지에 속하고, 세 번째 평타가 트루데민 스킬은 지금이랑 똑같은데 같은 대상을 3의 공격치로 바뀌었네요. 블라디미르는 바다 요술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들어가는 마법 피해만큼 자기 피를 채웁니다. 아이버는 숲 드루이드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피가 제일 낮은 유닛의 보호막을 씌워주는데 마오카이랑 같이 초반에 오버밸런스라고 볼 수 있는 숲 드루이드 빌드업을 담당합니다. 오르는 전기 파수꾼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범인의 상대 유닛들한테 데미지를 주면서 걔네가 치명타로 맞을 확률이 늘어나는데, 치명타가 터지면 감전 데미지를 주는 전기 시너지랑 굉장히 잘 맞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워윅은 빙하 포식자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가장 약한 유닛한테 돌진한 다음 때려서 피읍을 하는데 이건 그냥 지금이랑 똑같네요. 자이라는 지옥불 소환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맵 모서리에 가장 가까운 상대 유닛을 때리는 식물을 소환하는데, 이 식물이 약간 골 때리는 게 아슬아슬하게 다 잡고 식물만 남았어도 식물 지속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맞고 죽으면 승패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긴 줄 알고 승리 보너스에 맞춰서 미리 유닛 팔고 이자 맞 출라다가 식물 때문에 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코그모는 맹독 포식자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무작위 대상에 발사하는데 여기서 원거리 플러스는 원거리보다 더 사정거리가 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탈리아는 대지 요술사 시너지에 속하고, 특이하게 가장 만화가 많은 적한테 스킬을 쓰는데 이 유닛이 원거리 유닛이면 끌어오고 근거리 유닛이면 밀쳐냅니다. 다음으로 2코스트 유닛을 알아보겠습니다. 니코는 숲 드루이드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무작위 대상에 광역 마법댐을 주는 씨앗을 던지는데 이게 3번까지 점점 넓어지고요. 렉사이는 강철 포식자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트루뎀으로 물어뜯는데 지금이랑 스킬이 바뀌었죠. 더 이상 땅굴을 파지는 않습니다. 르블랑은 숲 암살자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무작위 적 유닛한테 피해를 주고 1.5초 동안 속박을 시킵니다. 말자하는 그림자 소환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데미지가 마법댐으로 들어가는 그림자 무리를 소환하는데 얘네도 그림자 시너지 효과를 받기 때문에 사그림자를 맞춰서 쓰면 그림자 유닛끼리 공격력 버프를 연쇄적으로 받기에 정말 좋겠죠. 바루스는 지옥불 정찰대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1.5초 멍 때리다가 경로에 있는 모든 적을 때리는 관통화살을 쏘는데 지금이랑 똑같고요. 볼리베어는 전기 빙하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상대를 물어뜯어서 피해를 주는데 이 상대 유닛 체력이 35% 미만이었으면 바로 즉사를 시키면서 만화까지 다 그대로 돌려받아서 바로 스킬을 또 쓸 수 있습니다. 브라움은 빙하 파수꾼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방패를 들어서 그 방향 피해량을 줄이고 투사체를 막는데 설명이 지금이랑 약간 바뀌었네요. 스카너는 수정 포식자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8초 동안 지속되는 보호막을 만들면서 공속이 올라가는데 다른 수정 시너지 유닛들이 4코, 5코, 7코라 후반에나 나오니까 사실상 수정 시너지는 그냥 없는 시너지라고 보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신드라는 바다 요술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무작위 상대 근처에 구체를 만들어서 맞은 모든 적 유닛한테 마법댐을 줍니다. 쓰레시는 바다 파수꾼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체력이 제일 낮은 아군과 그 근처 모든 아군 유닛에 5초 지속되는 보호막을 주고요. 야수우는 바람검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특이하게 아이템이 가장 많은 적 유닛에 순간이동해서 1초 동안 공중에 띄우고 몇 번 평타를 날리는데 보통 템을 몰아주게 되는 핵심 원거리 유닛을 빠르게 저격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잭스는 빛 광전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2초 동안 모든 공격을 회피하면서 주변 적을 때리고 1.5초 동안 기절시키는데, 일단 스킬
스킬 효과도 좋고 약간 지금 시즌의 쉔 같은 느낌으로 얼건을 줘서 회피 스킬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3코스트 유닛을 알아보겠습니다. 노틸러스는 바다 파수꾼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적 하나를 공중에 띄우고 기절시키는데 경로에 있는 다른 모든 적도 피해를 입고요. 녹터는 강철 암살자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세 번째 평타마다 근처 광역딜을 주면서 피읍까지 하는데 상대가 치유 감소 아이템이 없다면 녹턴이 다 죽어가다가 풀피를 채우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문도박사는 맹독 광전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근처의 적들한테 최대 체력 비례 마법 도트댐을 주고 피읍을 하는데 이 스킬은 협곡에는 없고 그냥 독스킨이랑 컨셉을 맞춰서 롤토체스 고유 스킬로 만든 것 같아요. 베이가는 그림자 요술사 시너지에 속하고 적 한 명을 대상으로 스킬을 쓰면 베이가가 등급이 더 높을 때 즉사를 시키는데 그냥 지금이랑 똑같고요. 사이오는 그림자 광전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잠깐 힘을 모으다가 도끼를 찍어서 범위에 있는 모든 적을 때리고 공중에 띄웁니다. 소라카는 빛 신비술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무작위적 유닛의 몇 초 동안 지속되는 침묵 영역을 만드는데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적 유닛들은 데미지를 받고 마나 회복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침묵 영역이에요. 11위는 사막 검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평타가 적 사이에서 튕기면서 다단히트가 되는데 적중시 효과를 받기 때문에 레드 같은 치감템이랑도 잘 맞고 특히 유닛 수가 많은 소환사 덱을 상대로 사실상 하드 카운터입니다. 아지르는 사막 소환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모래병사를 소환하는데 얘는 아지르가 공격할 때마다 공격하니까 아지르한테 공속 관련 아이템을 챙겨주는 게 효율이 좋겠죠. 아트록스는 빛 검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전방범위 모든 적에 마법댐을 주는데 지금이랑 스킬이 똑같고요. 이즈리얼은 빙하 정찰대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가장 체력이 낮은 대상에 마법댐을 주는 화살을 쏘는데 보시면 만화통이 40밖에 안 되니까 쇼진보다는 대천사랑 잘 맞겠죠. 키아나는 암살자 시너지에 고정적으로 속하고 판마다 랜덤하게 나오는 속성 타일이랑 같은 속성으로 대지, 바다, 바람, 지옥불 중에서 정해지는데 스킬을 쓰면 적 유닛을 기절시키면서 마법댐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킨드레드는 지옥불 그림자 정찰대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적 유닛에 마법댐을 준 다음 점프해서 도망갑니다. 킨드레드는 시즌2에서 완전히 달라졌는데 보시면 만화통도 35밖에 안 돼서 대천사랑도 잘 맞고 단순히 무적 스킬 셔틀이던 시즌1이랑은 달리 시너지 값이 보시면 완벽하게 딜러로 바뀌었고 그것도 거의 극딜러급으로 변했습니다. 다음으로 4코스트 유닛을 알아보겠습니다. 말파이트는 대지 파수꾼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무작위적에 돌진한 다음 근처의 모든 적 유닛들을 기절시키고요. 브랜드는 지옥불 요술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적한테 튕기는 불덩이를 쏘는데 이건 뭐 그냥 지금이랑 똑같고 애니는 지옥불 소환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티벌하고 곰 같은 걸 소환하는데 얘는 지속 시간이 따로 없고 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쉬는 수정 정찰대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공속이 늘어나면서 다발 공격으로 평타가 바뀌어서 타수가 늘어나고요. 올라프는 빙하 광전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공속이 늘고 피읍이 생기고 CC기에 면역 상태가 되는데 보시면 스킬에 사기적인 능력들이 다 붙어 있지만 아쉽게도 올라프는 시너지 값이 너무 쓰레기라서 쓰기는 아직 좀 그래요. 빙하나 광전사가 버프를 받는다면 피읍과 CC기에 관한 아이템 슬롯을 아낄 수 있으니까 풀템을 줬을 때 역대급 유닛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릭은 빛 소환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가장 체력이 낮은 아군 유닛들을 축복해서 얘네가 죽으면 빛의 미니언으로 부활하게 하는데 이 빛의 미니언도 빛 시너지 효과를 받기 때문에 빛 유닛들의 공속 스택을 쌓거나 체력 포션용으로 쓰기에 딱 알맞습니다. 잔나는 바람 신비술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범위 안에 모든 아군 유닛 체력을 각각 최대 체력에 비례해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범위 근처 적 유닛들은 뒤로 밀려나고 1초 동안 기절하는데 시너지 값이 너무 좋고 스킬도 괜찮고 밸류도 좋아서 자주 쓰이겠네요. 카직스는 사막 암살자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은신 상태로 가장 피가 낮은 적한테 가서 치명타로 공격하고 마나 5를 회복하는데 진정한 의미로 암살자에 가장 걸맞는 스킬인 것 같고 확정 치명타 데미지라는 게 상당히 좋으면서 마나통도 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천사를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트위치는 맹독 정찰대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8초 동안 최대 사거리가 되면서 추가 물리댐이 생기는데 공격이 관통하는 식으로 들어가면서 적중시 효과도 적용됩니다. 이것저것 상당히 괜찮죠. 다음으로 5코스트 유닛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미는 바다 신비술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헤일을 날려서 경로에 있는 모든 적을 때리고 기절시키는데 동시에 헤일 경로에 있던 아군 유닛들은 8초 동안 평타에 추가 마법댐도 생깁니다. 헤일의 범위가 생각보다 엄청
엄청 넓은 데다가 맵의 끝에서 끝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상대 배치의 대각선 반대쪽 구석에 놓으면 거의 맵 전체 공격 느낌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CC기 효과까지 있어서 진짜 좋고, 시즌2에서는 모렐이랑 잘 맞는 느낌의 유닛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나미는 스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모렐이랑 진짜 잘 맞습니다. 마스터인은 그림자, 검사, 신비술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명상에 들어가서 1초 동안 타겟팅 불가능 상태가 되면서 최대 체력의 30%를 회복하고요. 명상이 끝나면 6초 동안 평타에 추가 마법됨이 생깁니다. 보시면 시너지 값이 그림자 검사로 무쌍이 가능한 시너지라서 이성 띄우고 풀템을 주면 혼자 다 잡는 그림이 자주 나오고요. 참고로 마스터인은 시즌2에서 기본 공속이 가장 빠른 유닛입니다. 신지드는 맹독 연금술사 시너지에 속하고 평타가 아예 없는 대신 패시브 스킬로 지나가는 자리마다 독구름을 남겨서 거기에 닿는 모든 상대 유닛한테 도트댐을 주는데, 연금술사 시너지 효과로 다른 유닛이랑 충돌도 안 하면서 계속 열심히 뛰어다니고요. 약간 스타크래프트에 베슬이 이레디에이 쓰고 지우개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지드도 모레레랑 진짜 잘 맞습니다. 제드는 전기 암살자 소환사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분신을 소환하는데 분신도 스킬 사용이 가능해서 분신이 분신을 만들고 계속 증식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분신은 아이템과 능력치가 자기를 소환한 제드랑 똑같이 소환되고 제드가 스킬을 썼던 시점의 체력을 기준으로 동일한 체력을 갖고 소환됩니다. 마지막으로 타릭은 수정 파수꾼 시너지에 속하고 스킬을 쓰면 1.5초 있다가 범위 내 모든 아군 유닛들을 무적 상태로 만드는데 약간 시즌1의 케일 같은 느낌이고 그냥 훨씬 더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7코스트 유닛을 알아보겠습니다. 7코스트는 이번에 처음 추가됐는데 리롤 확률이라든지 그런 건 5코스트랑 비슷한 것 같고요. 럭스는 아바타 시너지에 고정적으로 속하고 강철, 그림자, 바다, 바람, 빙하, 빛, 수정, 숲, 전기, 지옥불 시너지 중에 한 가지를 랜덤으로 갖고 나옵니다. 한 판에 랜덤으로 강철 하나만 정해져서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한 판에 모든 시너지 럭스가 다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랜덤이지만, 예를 들어서 강철 럭스를 하나 집어놓으면 이걸 팔기 전까지는 럭스가 나올 때 강철만 나옵니다. 아무래도 2성까지 노려볼 때 조금 더 쉽게 맞출 수 있게 약간 배려를 해준 거겠죠. 근데 무려 10가지 시너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너지의 럭스 하나를 찾는 자체가 어렵고요. 그래서 원하는 럭스를 생각하고 조합을 짠다기보다는 좋은 럭스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는 식으로 많이 조합을 갑니다. 보통 시너지 맞출 때 반드시 필요하거나 단일로 이 시너지를 땡기거나 저 코스트 유닛을 거르고 대게 밸류를 올릴 때 럭스를 많이 찾는데, 그림자, 전기, 바람, 빛 시너지 속성 정도의 럭스가 많이 중요한 시너지의 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럭스의 스킬은 일직선상 모든 적에 마법댐을 주는 레이저를 쏘는데 이걸로 유닛을 처치하면 마나 50을 얻습니다. 오늘은 롤토체스 시즌2의 유닛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일단 시즌2에는 시즌1의 드레이븐처럼 혼자서 엄청난 딜을 넣는 느낌이 나는 유닛은 없는 것 같고요. 범위 스킬 공격도 많이 없고 맵이 넓어짐과 동시에 마법공학 같은 것도 사라져서 배치가 상당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유닛을 제외하면 레드나 모렐 같은 치유 감소 아이템을 챙겨주기도 애매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닛들의 피흡이라든지 생존기가 많아져서 치감템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오전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